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사회에 586 운동권들의 그런 흔적이 참 강한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원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민주당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표면화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호흡을 맞췄던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4.15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그런 선거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이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근형 씨 표현에 따르기는 보정값 제 표현에 따르면은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정당, 공당이 선거 부정을 했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데 2020년도 4.15 총선뿐만 아니고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2017년 대선부터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추론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득표수 조작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운동권들이 그런 선거 조작, 득표수 조작에 아주 주축, 추동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기가 찬 거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 주긴 그런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민주당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이번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소위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일부 자각한 그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뭐 지금 대부분 50대 말이나 이제 60대가 접어들었는데 그분들이 이번 8.25를 기하로 해가지고 이 민주화 동지회 같은 걸 운영해서 운동권을 좀 자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이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운경 씨 세모식당인가 그렇게 되죠. 그분 말씀이 참 말을 잘하네요.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겠다. 참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만든 쓰레기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치워야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 실렸기 때문에 이 함운경 씨는 이제 정치권으로 나가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운동권 출신 인사지만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객을 모시니까 지금 50대 말의 모습이 상당히 잘 늙었네요. 편안하게 586 운동권 인사들이 이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제 78주년이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과거의 그릇된 행태를 반성하고 미래 세대에게 새판을 열어주자 이런 취지의 모임인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발족한다. 운동권 출신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과거를 반성하고 진영 논리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함경 씨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 고객을 모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얼굴에 다 이렇게 투영이 돼 가지고 네모 선장 군산집 어떻든 간에 좋은 취지로 그 함운경 사장 말이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자 참
가슴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런 표현이네요. 또 서울대 산민투 위원장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검 논술을 주도했던 함웅경 씨는 아주 핵심적인 멤버였는데요. 민주화 운동은 1987년 체제 도입으로 그 역할을 마쳤다.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민선 대통령이 되면 그 제도로 바꾸면서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는데 하지만 일부 운동권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주화 상징을 독점하고 진영 논리로 나라를 분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이 앞권입니다.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는 운동권이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다. 그죠? 참 쓰레기죠, 쓰레기. 예. 쓰레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선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표를 도둑질할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이면 모를까. 이 모임에 주대한 축상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광우병 파동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도 그렇게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7번씩이나 권력을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함운경 네모 선장 횟집 주인 말씀대로 우리가 뿌린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겠다. 어쨌든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잘 활동해서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사기치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뭔가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운동권 출신들은 참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연령 차이라고 해봐야 뭐 저하고 한 2년 내에 3년 정도 지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가 상당히 연장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62년생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어쨌든 운동권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오랫동안 해먹지 않고 나라가 선거를 되찾아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거두절미하고 운동권이 대한민국에 남긴 최대의 악질적인 반동 행위는 바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한 것이다. 아마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파헤치는데 제야 전문가나 저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오근호 대표, 윤용진 대표, 바실레 TV의 조슈아 씨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삶의 궤적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한평생을 살고 저래도 한평생을 사는데 어쨌든 그런 모임을 주도한 그런 함운경 운동권 출신 그런 분들에게 이 모임이 좀 잘 운영이 돼가지고 생산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넘었어야 될 가장 그런 험악한 산 가운데 하나가 선거 부정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지난 6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낱낱이 고해 바친 그런 분석입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